얘기한 내용을 조금 더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우리들이 삶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 사는데요. 그 경험에 대한 우리들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들이 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우리들의 경험을 이걸 제가 칠판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객관적 사실이 있고 또 하나는 주관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이 주관적 해석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거야. 자, 예를 들게 되면 서울에 살고 있는 이제 그이 아동이 방학 동안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근데 이 외할머니네 집에 있는 이 마을, 이 시골에는 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밖에 나가서 이제 해가 질 때까지 오래간만에 이제 시골이니까 환경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재밌으니까 실컷 놉니다. 놀다가 저녁 때 이제 저녁을 먹으러 집에 오는데 오는 길에 이 논두길을 보니까 가운데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뱀이. 그래서 이 소년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이 길을 돌아 가지고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 너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뛰어들어오냐? 그랬더니 아니 제가 오다가 뱀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왔어요 하고 막 숨을 가쁘게 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을에는 뱀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 마을에는 뱀이 없단다 하고 이렇게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는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분명히 뱀을 봤어요. 독사를 봤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네가 본그뱀 있는 데로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 거기를 같이 갔더니 멀리서 보니까 뱀처럼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그 소년이 저거 보세요. 저기 뱀이 있어요. 하고 얘기를.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 그럼 손잡고 좀더 가까이 가보자.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그게 뭐였느냐면 새끼줄. 새끼줄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말려 있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줄이 이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 보게 되면 여기는 뱀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게 새끼줄로 보이고 그게 무섭지 않은 거죠. 그러나 얘는 그게 뱀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지금 도망간 행동이 뭐냐면 이게 도망을 간 행동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왜 도망을 갔을까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객관적 사실은 뭐예요? 이건 새끼줄이잖아요? 객관적 사실은 새끼줄이고 주관적으로 해석한 건 뭐예요? 이건 뱀이죠. 그러면 이 도망간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객관적 사실, 즉, 새끼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얘가, 이 소년이 이걸 뱀이라고 이거를 해석했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충고나 조언을 했을 때 그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게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게 되면, 아, 이제 예, 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야, 그거는 뱀이 아니야. 우리 동네에는 뱀이 없어. 이건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이 소년한테는 그거는 도움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분명히 뱀을 봤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게 이 새끼줄인데 얘는 이거를 뱀으로 본 거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 드러나는 행동은 이 도망간 행동인데 왜 도망갔을까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아, 이 애에게는 그거를 뱀이라고 보았구나.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을 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도망온 그 사람의 행동의 이 원인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해석의 차이인데 우리들이 하는 행동은 객관적 사실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내가 경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는 거에 따라 다르다 이거야. 왜 우리가 이 그 사건에 대한 거를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거기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거를 자꾸 우리가 표현을 하면 나중에는 이 부정적인 게 강해서 가려져 있던 이 긍정적인 면이 이게 다시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친한 목사님이 한 번은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젊어서부터 목회를 할 때 자기는 아침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새벽 예배하는 게 자기한테는 참 힘든 일이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한 다른 나라는 새벽 예배가 없다는데 왜 유독 한국에만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는 걸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게 했을까? 이러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가지고 이분이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느냐면 그 새벽 예배의 의미가 이게 굉장히 달라지면서 그 이후로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기뻐지고 제일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새벽 예배를 보는 게 그렇게 즐겁고 은혜스럽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게 왜 그래요? 새벽 예배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새벽 예배하는 시간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객관적인 사실이죠, 이게. 그러나 그 새벽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의미를 뭐라고 두느냐에 따라서 그 새벽 예배가 나한테는 즐거운 거로 또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한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도 알고 보면 그 사건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우리가 강조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에게 한이 맺혀져 있는 거지 사실은 그 사건의 부정적인 것 안에는 긍정적인 이러한 사실이 있는 거죠.